안녕하세요. 두 번째 시간 오는데 재밌어? 네. 요한벌이랑 요한벌도 확인하고 공충판이랑 공충판이랑 화이팅! 화이팅! 안녕하세요. 오늘은 취미양봉 부업양봉 교실 공여반 1회차입니다.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성인 선생님하고 같이 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분양받아 갈 벌통, 자기 벌통을 고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. 한번 같이 가실까요? 노란 옷 입은 학생들이 셋이 모여서 벌을 고르겠습니다. 양소 한 마리라도 죽이면 안 돼. 막 찌직 소리 나는데 두 마리 죽은 소리 나는데. 와, 한 마리. 여기는 산란이 갔어 안 갔어? 살짝 갔네요. 살짝 갔어? 네. 봐봐. 알이 있지? 애벌레. 밖에는 꿀이 차져 있는데 안에는 좀 꿀이 비었잖아. 꿀들을 밖으로 몰아내고 요 안에다가 새끼를 낳는 거야. 이거 보면 완전히 봉판이지? 네. 어? 자, 여기도 봉판. 그지? 꽉 찼지? 그런데 이제 숯벌이 있으니까 요걸 제거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니네가 좀 더뎌서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아. 나중에 다 제거해 주고. 이렇게 전체적으로 거의 꽉 찼지? 근데 여기 끝머리는 살짝 애벌레가 있지? 이 정도는 거의 봉판이라고 보면 돼. 공충판. 꿀도 있고 화분도 있고 여기 보면 애벌레도 있지? 공충판. 왕대 학생들이 열심히 벌을 보고 있습니다.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있네. 왕대 기초도 떼어주고 요한벌이 군복 나지 않도록 그리고 숯벌도 제거해주고 봉해져 있는 번데기가 얼만큼 있는지 또 새끼는 잘 낳고 있는지 또 꿀은 어느 정도 타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. 어떤 거를 골랐나요? 어떤 거요? 몇 번 몇 번? 몇 번 몇 번 벌? 4번이랑 4번이랑? 오, 4번하고 8번. 번호 좋네, 그지? 4번, 8번. 당첨! 박수! 초항공양봉농업! 등에다가 넣었어. 여기 몇 마리 더 들어갈 수 있겠는데? 더 집어넣나? 100마리 정도 넣죠. 야, 그건 네 거 아닌데 거기를 해. 저쪽 거잖아, 저쪽 거. 저희 거 아니에요? 물 빼놓은 거기. 이거 맞고. 이거랑. 어? 이거 애벌레 달려있지? 대롱대롱 달려있어? 이거 실 이거 된 거랑 애벌레가. 재밌어? 어때? 벌 보는 거 재밌어? 집어넣는 거야. 어? 집어넣는 게 재밌어? 야, 그거 뭐야. 애벌레도 꺼내냈네. 그지? 네. 혼자서 드는 줄 알았더니 둘이서 드네. 조심조심. 어, 저 결이 훈련? 훈련이냐? 자세가 안 나와. 밑에를 들어, 밑에를. 밑에 바다, 여기. 우리 뒤에 전. 전도사님처럼 밑에를 들으라고. 줄다리기야, 줄다리기. 누가 힘센가? 아니, 줄다리기가 아니라 이거 실이. 안 돼, 안 돼요. 진짜요? 안 돼요. 안 돼요. 쏘이진 않아. 내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발 빼잖아. 약간 잡아가지고 뺐어. 아, 잡아가지고 뺄 거야, 말벌? 빼도 돼요? 안 돼! 안 돼, 신경 안 돼. 형 쏘여가지고 응급실에 나온 거 싶어. 야, 차도 좁은데 응급실도 갔다 하면 힘들지. 그러다 코로나 걸려. 코로나가.